대물이. 으아,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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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 그 강에서는 숭어가 대물을 타고 올라옵니다. 4km에서 5km 나가는데 이렇게 이제 큰 숭어는 알이 또 크죠. 오랜 시간 정성 쏟아야만 선홍빛이 살포시 스며들죠. 100g에 10만 원 정도. 네. 자연과 역사를 이해하는 풍요로운 삶. 홍가물 김치, 가쪽 봄동. 손에서 손으로 내려오던 종가 내림 음식의 빛깔은 갈수록 진해집니다. 오색을 품은 영산강, 대를 이어 붉은 그 빛깔 만나봅니다. 전라남도 담양에서 발원해 광주, 나주, 영암을 지나 135km를 흘러온 남도의 젖줄 영산강. 서해로 흘러들어가기 전 숨 고르기를 하는 곳 영암입니다. 1년 중 봄 한철 영암호 안쪽에서는 짠물과 민물의 조화가 이루어집니다. 낚시꾼들 애간장 녹이는 바닷물고기 숭어가 모습을 드러내기 때문이죠. 이것이 1년에 딱 이 산란 길을 통해서 이 창문으로 저 위에서 살던 숭어들이 이 창문으로 산란을 하기 위해서 이 냉수대가 바닷물이 유입되는 곳에 와서 산란을 합니다. 그냥 숭어도 아니고 알 밴 숭어 덕에 낚시꾼들 신났습니다. 이 낚시질로 세월을 내가 다 망한 놈입니다. 세월 다 망했는데 이 낚시질을 내가 국민학교 5학년 때부터 낚시를 했는데 제가 지금 78세입니다. 거기를 여기서 한대 들려갖고 와갖고 뛰어갖고 막 거짓말하고 있는데 세월을 이 숨 갔다면 낚았다. 이야 고기 물었다. 으아 대물이. 으아 야야야야. 으아. 산란하기 위해 얕은 곳을 찾는 숭어. 이때가 가장 잡기도 쉽고 맛도 절정에 이른답니다. 아 이거 그건 아니지. 이거 김이 장사가 아니에요. 옛날에 망아지가 엄마 팔아서 친구 사더라고요. 이것이 세상 맛이 최고 좋습니다. 이런 숭어를 하루에 많이 잡으면 얼마나 잡으세요? 요요. 보통 많이 잡으면 40개, 30, 40개 보통 잡죠. 요거, 그러니까 요 숭어, 연타로 5마리만 가져오면 아마 젊은 사람도 주저앉아요. 민물과 바닷물이 만나는 곳에 살다가 바다로 내려가는 숭어. 영산강 하구에서 잡히는 숭어 맛이 특별한 이유는 따로 있답니다. 이 민물을 새우만 먹으니까. 여기 뻘이 없거든. 뻘을 먹고 사는데 여기는 이제 새우밖에 없어. 그러니까 새우 잡아먹고 사니까 맛있지. 낚시꾼들의 천국 영산강 하류. 맛 좋은 참숭어 산란장으로 빼놓을 수 없는 곳입니다. 이건 작은 편이에요. 이거야 뭐 엄청난 게 있어요. 이거 예, 알베그 어란입니다. 예, 알이 빵빵 들었잖아요. 지금 나와요 알이. 이거 산란하라고 여기 내려온 겁니다, 지금. 요 알을 어디다 써요, 그러면? 그러니까 이걸 빼가지고, 어란을 만드는 거잖아요. 예. 어란이 뭐예요, 아버지? 어란이라는 게 이 숭어 알로, 이 간 조리를 해가지고, 참기름을 치고, 한 달간 그늘에서 말려가지고, 내려놓은 거, 그 어란, 응? 이라고 그래요, 말이. 옛날부터 영산강 하구에서 가까운 영암에서는 알, 밴, 숭어로 어란을 만들어 왔습니다.
영암에서 나고 자란 최태근 씨. 8대째 숭어 알로 어란을 만들어 오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집 앞에 여기가 바다고, 그리고 이제 영암 지역에 그 황토가 뻘이 좋습니다. 황토가 있어가지고 뻘이 좋고 이제 하기 때문에 숭어가 그 먹이를 이렇게 먹을 수 있는 여건이 좋죠. 숭어 그 찾이고 그래서 이제 바다 조건이 좋으니까 숭어가 많이 자랐던 것 같아요. 정약전의 자산어보에 따르면 숭어는 약재로도 쓰일 만큼 귀한 생선입니다. 이 정도 크기면 한 4kg 정도 나갑니다. 4kg에서 5kg 나가는데 이렇게 이제 큰 숭어는 알이 또 크죠. 알이 크고 또 모양도 좋고 색깔이 크고 또 어미하고 모양이 이쁘게 나오네. 맛이 겁나 이쁘다. 알이 이게 아주 커가지고 알이 지금 마치 중간 완전 숙성은 안 됐어도 이렇게 고르게 똑같이 나오게 되면 만들어질 때도 아주 잘 만들어집니다. 잘 연근 숭어알은 색깔부터 시선을 압도합니다. 예쁜 손이 가야죠. 황토 색깔 나고 아주 좋은데. 최고 상품입니다. 그렇게. 소금물에 넣어 핏물을 뺀 후 다시 간장을 부어 24시간 숙성시킵니다. 맛과 색이 스며들도록 하는 겁니다. 좋은 어란이 만들어지려면 첫째 메주를 잘 띄어야 됩니다. 간장, 된장을 잘 만들어야 돼요. 그리고 간장은 지금 대대로 물려왔어요. 저희 집이 종손이기 때문에 대대로 지금 8대째 어머니 이제 보존, 시어머니부터 보존해서 지금도 보존을 하고 있죠. 간장 밑에 수정체가 있습니다. 그 수정체를 보면은 8대째 이어온 세월만큼 수정체는 영롱한 빛을 띱니다. 간장이 이제 싱거우면은 간을 조절을 해주죠. 또 싱거우면은 녹고 또 짜면은 여기서 이제 다시 또 더 커지고. 이 정도 되려면 엄청 오래 해야 돼요. 수령 되려면 한 200년 되었거든요. 납작하게 모양이 잡힌 숭어알은 통풍 잘 되는 그늘에서 말려야 하는데요. 하루 두 번씩 뒤집어가며 참기름 바르기를 반복합니다. 참기름은 어란의 부패를 막아주고 맛도 숙성시켜줍니다. 그러기로 이제 반복을 해가지고 이제 두 달에서 4개월 정도까지 이 정도 기간이 걸려야만이 드디어 이제 맛있는 어란이 만들어지죠. 그래서 이 어란을 옛날에는 이제 그 임금님 수라상에 진상을 했죠. 옛날 영암 어란은 거의 다 궁 중에 진상됐다죠. 대를 이어 전해지는 비법이 그만큼 소중한 이유입니다. 고양이라든가 다른 이제 짐승들이 이렇게 많이 오죠. 그래서 이제 그 고양이한테 많이 이렇게 뺏기기도 합니다. 이때 되면 고양이가 그 엄청 귀한 거를 먹고 있는 그래서 고양이 한 해는 고양이가 그 2천만 원짜리도 있었어요. 어란 먹은 고양이라고. 귀한 것일수록 가치는 커지는 법입니다. 수백 수천 번 손길이 닿아야 완성되는 영암 어란. 그 시간과 정성이 천하일미 영암 어란을 만듭니다. 그 강의 붉은 해 떠오르면 수많은 지류를 불려 적시는 땅마다 넉넉하게 품습니다. 불과 한 세기 전만 해도 남도 땅의 중심이었던 나주. 현대식 건물 사이에서 오롯이 자리 잡고 있는 밀양박씨 나주 종가 남파 고택이 있습니다. 이른 새벽 첫 모를 담아 올리는 정화수는 마음가짐의 표현입니다.
1917년 지은 이 가옥은 호남에서 가장 크고 오래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여기 저기 저건 서양인데 봄이 되면 저 서양이 이 대문을 들어올 때 향이 너무 좋아요. 그래가지고 굉장히 예쁘거든요. 그리고 저 서양 꽃이 지고 나면 여기 영산홍이 이렇게 아름답게 피더라고요. 정원의 나무 한 그루에도 의미를 두어 풍류를 즐겼습니다. 문이 굉장히 무거워요. 대문을 활짝 열고 새로운 기운을 받아들이고 그리고 이제 하루를 시작하는 거예요. 단체 앞마당에는 시간여행을 한 듯 요즘 흔히 볼 수 없는 절구와 맷돌, 우물이 있습니다. 여기다 올챙이 바로 놓으면 죽을 수도 있는데. 오래된 것은 아름답다고 했지요. 빠르고 편리한 것을 따르기보다는 고택에 남겨진 옛 것을 지켜내기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가족들이 제삿날이면 다 오잖아요, 친족들이. 그래서 손님들이 많이 오고 그러니까 뭐 그냥 쉴 참이 없는 거죠. 또 바깥 일 하니까 그러니까 다른 잡생각을 못하고 막 바쁘니까 그냥 그래도 내가 여기 종부로 시집으로 왔으니까 그렇게 사는 건 줄 알고 살았죠. 남파 고택 100여 년의 전통. 이제는 손에서 손으로 전해지는 나주 종가의 내림 음식을 지켜가야 할 사명감이 생겼습니다. 가다고 그냥 홍가다고 틀린가? 저는 우리 이제 9대 종부고 여기는 10대 차종부고 제가 종가집에 대한 이렇게 뭐 집을 선택한 게 아니라 남자를 선택했더니 종가집이었더라. 그런 거죠 뭐. 어느새 남파 고택 10대 종부자리가 익숙해진 김선경 씨. 요즘에 신식 교육을 받은 며느리답지 않게 이태리에서 유학도 하고 했었지만은 할머니가 가르쳐주는 대로 다 익혀서 이렇게 그 자기가 그 안 하려고 안 하고 이걸 배워서 자기 것으로 만들려고 그 열심히 해요. 그래서 너무 예뻐요. 붉은 영산홍이 고개를 내밀면 남파 고택에서는 대대로 내려온 붉은 음식을 만들어야 할 때라 여깁니다. 이따 김치 담을 때 통감물 김치, 갓동, 곰똥, 갓동, 갓동이라고 그러거든요. 이렇게 갓이 동이 오른다 그래서 콩갓 이렇게 홍색 이렇게 자주색 홍색으로 이렇게 우러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무도 이런 색깔로 물이 들고 이게 익으면 자주빛으로 물이 들고 너무 그 이 갓의 톡 쏘는 그런 게 있어가지고 너무 맛있어요. 이탈리아에서 성악을 공부했지만 이젠 차종부 자리가 더 익숙합니다. 정갓집이라고 하면은 아 일 많겠다, 제사 많이 모시겠다, 약간 그런 그 뭐 저도 그냥 막연하게만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리고 또 우리 신랑이 그렇게 어렵지 않다고 말을 한 거예요. 근데 와서 보니까 일도 많고, 근데 이제 제가 뭐 와서 보니까 그 무게감이나 그런 사명감이 점점 더 커지는 것 같아요. 안채와 바깥 사랑채, 아래채 기능이 다른지라 발걸음은 늘 바쁠 수밖에 없습니다. 고부간 두 사람의 모습이 참 닮았네요. 다들 그렇게 아까도 다들 그렇게 이야기해요. 깜짝 놀래요. 우리 꼭 그 딸하고 엄마하고 딸 같다고. 그러니까 정부는 어디 책에서 보니까요 하늘에서 점을 지어준대요. 우리 어머니는 이미 정부가 됐고 나는 하늘에서 이렇게 지켜보다가 우리 어머니랑 비슷하네 어디 없나 하고 나 데리고 온 것 같아.
홍가스에 찹쌀풀과 고춧가루를 풀어 소금으로 간을 합니다. 손맛이 나오고 간 맞아? 맛있어? 남파 고택을 붉게 물들인 홍간물김치 종가 음식입니다. 오랜만에 노랫소리 울려 퍼집니다. 목소리가 그냥 깨꼬리처럼 그렇게 들리네요, 그냥. 이거 이대로 우리 거 그냥 그대로 보존해 가면서 지켜가면서 제가 또 이제 이렇게 할 수 있으면 이제 열심히 어머니 뒤를 이어서 또 하는 그냥 제가 이렇게 소신대로 이렇게 해서 살고 하고 해야 될 것 같아요. 오래된 것이 아름다울 수 있는 것 대를 이어가는 굵은 열정이 있기 때문입니다. 한나 애들이 야 되게 다니야.